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죠. 제가 3개월 동안 영상을 업데이트 못했었는데 유튜브 접은 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접은 거 아니고 제가 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이제 안정도 됐고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카메라도 새로 장만을 했어요. 앞으로는 영상 자주 업데이트될 것 같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최근에 산 아이템들 한번 써보면서 화장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어요. 파운데이션을 새로 샀어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 EX. 이거 제가 이거랑 이렇게 에스쁘아 브러쉬,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렇게 세트로 주는 이렇게 세트로 사가지고 브러쉬도 한번 써보고 파운데이션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거는 오늘 사온 완전 따끈따끈한 것들인데 이츠스킨에서 립 펜슬을 사왔어요. 일단 컬러도 되게 많았고 로드샵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많지 않은 색깔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오늘 매장 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세 가지를 사왔어요. 가을이랑 어울리는 톤 다운된 컬러들로 제가 샀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립 색깔이랑 좀 맞추려고 버건디 컬러랑 톤 다운된 그런 장미 색깔로 가을에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외출하고 와서 엄청 피곤하긴 했는데 화장 다시 치고 세수하고 지금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카메라 보면서 혼자 말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많이 혼자서 옹알옹알거려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하는 단계로 넘어갈게요.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어요. 써볼 거는 먼저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표현을 하고 립을 제가 색으로 산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두 개는 매트 라인이고 이거 두 개는 좀더 촉촉한 쉐틴 라인이에요. 이거 발색은 화장 다 하고 입술 바를 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노란기가 도는 파운데이션이 잘안 맞는데 아이보리 퓨어로 샀어요. 아이보리 웜으로 안 사고 핑크 톤의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얇게만 깔아줄게요. 목소리가 제가 목이 약해서 그런지 건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많이 하면은 쉽게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찍으면서 거의 뭐한 시간을 계속 혼자 떠드는데 목소리가 조금 갈라질 거예요, 점점. 근데 벌써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된것 같은데 벌써 갈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컨실러로 잡티 같은 거다 가려주고 올리는 게 피부 표현할 때 되게 더 자연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노랗다,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자국이 거의 안 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바를 때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볼을 한 번에 이렇게 바를 수 있게 잘 해놨다. 촉촉하고 얇게 잘 발리고, 근데 커버력은 없네요. 커버력은
허벌형은 거의 없는 정도? 제가 외출할 거 아니니까 파우더는 딱히 안 할게요. 하이라이터만.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얼굴선 브라이트너. 제가 그 뭐냐 영상에 제품명도 쓰고 그 나중에 영상 올리고 나서 그 뭐라 그러지? 메시지 창? 거기다가도 제품명 다 써놓을게요. 눈썹은 먼저 연한 색으로 앞머리를 채우고 하고 바로 지울 거니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조금만. 에뛰드 하우스의 마라톤 원주 컬러를 가루날림이 없는 섀도우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번 컬러를 바를게요. 이거 닉스 아이섀도우예요. 손톱 뒷부분은 밑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고 그레이 컬러로 조금만 덮어줄게요. 이거 에뛰드 하우스의 진저 밀크티. 티가 안 나네. 티가 안 나. 언더도 같이. 이거는 아리따움의 에어브리딩이라는 건데 눈 앞머리 밝혀주거나 눈썹 뼈 밝혀주거나 애교살에 바르기 되게 괜찮은 자연스럽게 괜찮은 컬러예요. 눈썹 뼈 조금만. 여기도 조금만 발라요. 이렇게 컬링 먼저 하고 픽서로 뿌리 부분만 살짝살짝 발라요. 그러면은 컬이 아이라인 그리는 동안에 처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서 나중에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바를 때 컬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도 약간 붉은빛이 많이 나는 색깔로 그려줄게요. 점막은 저는 리퀴드 라이너로 자주 채워요. 이거는 키스미 거고 검은색으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미간을 좀만 좁혀줄게요. 리퀴드 라이너로 그 다음에 언더 점막을 조금만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으니까 뒤쪽에는 속눈썹 뿌리 부분을 따라서 손에 완전 힘을 빼고 조금만. 저는 약간 오늘 언더 속눈썹에도 힘을 주고 싶어서 라이터로 좀 지지고 시작할게요. 메이블린 메가 아이즈. 이게 어퍼래쉬랑 로어래쉬랑 나눠져 있어가지고 유명한 제품인데 제 속눈썹에는 사실 처지더라고요, 바르면은. 그래서 저는 언더용으로만 자주 써요. 이거 바르면 속눈썹 처지는데. 이건 마스카라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거 바를게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마스카라.
머리카락은 토니모리 더 스테이지 치크톤 싱글 블러셔 엔틱 로즈라는 컬러인데 크림 타입이에요. 색깔은 이런 컬러인데 이름 그대로 톤 다운된 핑크. 손으로 바르기보다는 퍼프로 발랐을 때 발색이 더 잘 되고 더 고르게 발려요. 뽀송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더 예뻐요. 가을에 바르기 너무 예쁜 컬러죠? 쉐딩으로 여기 부분 같이 이어줄게요. 이거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브 땡으로 코 쉐딩도 제일 밝은 컬러로 조금만 해줄게요. 좀 진한 컬러로 조금만 발라서 여기 입술, 밑입술에 그림자 지는 부분 있잖아요. 움푹 패이는 부분. 여기다가 음영을 쳐서 아랫입술이 좀 더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를. 저도 이츠 스킨에서 색조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샤틴 리펜슬 6호 누디 베이지 이걸로 먼저 입술 전체에 발라서 톤 다운을 시켜줄게요. 토인이 될 것 같은데. 아, 좋은 것 같아. 내 원래 입술 색이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토인 안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색이에요. 예쁜 베이지 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색깔 없었는데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나머지 두 개는 매트 라인인데 3호 캐럿 오렌지 이거부터 발라볼게요. 입술 안쪽에만 발라볼게요. 약간 이거는 딥한 주황색 계열의 레드 컬러 그런 색이에요. 오, 색소 되게 좋다. 오, 이런 컬러예요. 예쁘다 이것도. 벨벳 같은 질감이에요. 발랐을 때 건조함은 잘 안 느껴지는데 매끄럽게 잘 발리는데 각질 부각은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바를 때 입술 관리 좀 잘 하고 발라야 예쁘게 발릴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오늘 한 메이크업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4호 시어 로즈라는 컬러예요. 착색이 좀 되긴 했는데 그냥 이런 제 입술에 그대로 발라볼게요. 딱 장미 컬러. 톤 다운된 장미. 요새 가을이면 항상 유행하는 그런 컬러. 예쁘다. 잘 보이나?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산 화장품들로 가을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파운데이션 컬러는 살짝 아쉽긴 한데 건조한 이제 가을 겨울 시즌에 딱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지성분들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유분감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라서 지금 제가 일부러 그 광택감을 보려고 위에 파우더를 안 발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광이 많이 도는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조금 유분기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 피부나 윤곽나는 피부를 좋아하시는 중성분들까지 쓰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새로 산 신상 화장품들로 해본 저의 갈 메이크업이었고요. 뭐 새로 산 거는 뭐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밖에 없는데 립도 최근에 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용한 지 좀 돼가지고 제가 뭐 새로운 화장품이라고 오늘 소개를 딱히 안 드렸는데 이거는 또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색감이 잘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톤 다운된 장미 컬러라서 오늘 산 립펜슬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